95만짜리 직구였잖아요. 네. 딱 쳤을 때 홈런이었다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? 네, 뭐 맞는 순간에 홈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어느 상황에서 뭐 홈런은 항상 기분 좋은 것 같고 투수에 좀 직구를 노리고 있었는데 투수가 또 실투를 던져서 홈런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.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선수가 처음 지금 메이저리그를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타석에서 뭐 공을 좀 잘 봤던 것 같고, 근데 뭐,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뭐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, 뭐 어찌됐든 계속 루상에 제가 나가면은 또 상대편들한테는 또 그만큼 조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. 계속 좀 좋았을 때 그런 느낌들이나 이런 걸 계속 찾아가려고 좀 연습하고 루틴도 하고 있고, 좀 시즌은 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은 달이 있으면 또 좋은 달이 찾아오고, 그런 거를 위해서 그냥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라는 다르지만 아시아 선수들이 또 메이저리그에서 또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또 다른 아시아 선수들이 또 큰 꿈을 갖고 또 빅리그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 한승희 같은 경우는 뭐 같이도 뛰었지만 좋은 선수고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다치지 않고 잘 하면은 시즌 끝나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한승희가 또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지금처럼 한다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. Thank you.